전에 일본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주님이 저 북한 쪽을 좀 이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우리 방영 목사님을 이제 아시게 된 건요 한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베델 저 포천에 가면 베델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뵀어요. 거기서 뵀다가 제가 이제 한 7년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키가지고 했는데요. 거의 7년 만에 딱 뵌 거예요. 뵀는데 제가 사실 이 교회를 오게 된 거는요. 왜 오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북한 쪽으로 준비해라 해갖고 막 이제 그때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에 가갖고 이제 탈북민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북한 전문인 선교사도 한 6개월 코스죠. 이제 목금 주야로 철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주님이 갑자기 나보고 안디옥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왜 그 가냐고. 어? 그리고 그때가 뭐냐면 한참 이 구국 기도회 부산에서 이제 막 일어났잖아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할지게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그때 너무 피곤했었어요. 왜냐면은 베델에서도 내가 사역도 해야 되고 월화수 사역하고 목금 나가는데 금하면 금요일날 철회하고 나면 토요일날 아침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날 새고 아침에 들어와야 되는데 새벽 5시에 끝나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일을 못해요.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월화수 가라는 거. 아니 이거 뭐 광주가 이게 장난이냐고. 서울도 아니고. 근데 일단 주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딱 느낀 게 하나님 왜 내가 광주 안디옥교를 왜 가야 되는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니까 주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박영호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대충 알았지만은 확실히 아버지가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똑같이 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니 너는 내 주인의 할지어다 이랬잖아요. 이게 21절 23절 똑같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는 내가 마지막에 크게 쓰실 큰 잔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종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에? 종은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꾸준꾸준하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일본 선교사에서 딱 있는데 주님이 40일 금식해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내가 40일 금식할 여건이 안 있어요. 가기 전에 20일 금식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됐는데 뭐 또 갑자기 40일 금식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주님이 하라는 해야지 했고 그냥 알겠습니다 딱 요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비행기 티켓이 구하기도 막 힘들었어요. 나오기도. 근데 주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그래갖고 갔는데 일단 내가 갔는데 첫날을 가서 기도하고 두 번째 날 딱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도. 어? 그리고 내가 뭐 돈이 많아갖고 뭐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만행 1차 제일 5-6시간이 걸리는 그거 타고 왔단 말이에요. 아 피곤할 거야. 그 첫날은 좀 기도했어. 두 번째 날 기도를 딱 하는데 아 12시간이나 딱 하고 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또 새벽 4시에 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 잘 깨웠는데 딱 잤어요. 잤는데 한 시간쯤 눈 많이 잔 것 같아. 눈을 딱 들고 보니까 한 시야. 12시에 잤나 한 시에 한 시. 그래갖고 아 좀 더 자야 되겠다 싶어갖고 딱 자는데요. 아니 나 이거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냥 감 그게 아니고 현실로 뭐냐면은 세상에 그 앞에 강대에서 이어져 긴 장어자가 나한테로 막 오는 거요. 어? 내가 이거 환상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진짜 나한테 밀려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니 앞에서 사람이 누가 있어가지고 자꾸 미는 줄 알고 내가 한 손을 잡고 아 좀 그만 밀어요 이랬다고 이제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이 앞에 의자가 오니까 내가 이제 맞고 손으로 한 손을 맞고 내가 꼬라져 버렸어. 그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내가 내 자는 그 장어자는 근데 이 장어자가 뒤집어져 버렸어. 여러분들 장어자 잘 안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아이고 이거 주님이 일단 기도 안 한다고 막 뭘 하는 거 알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나 기도할게 그냥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냐면은 왜 내가 너를 거기 왜 보냈냐? 기도하라고 보냈잖아. 에? 기도하라고 보냈는데 왜 자냐 이거야. 에? 그래서 내가 아니 아버지 내가 뭘 그걸 하다고 나 같은 연약도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거기서 기도할 분들 뭐 얼마나 하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고 근데요 그때 두 번째 날 기도를 딱 하는데 너무 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막 뻗쳐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한테 막 얼마나 막 눈물로 하소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 주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나 그래갖고 이재명이 그 선거증에 나 아무 그 편하게 졌어요. 편하게. 왜? 주님이 딱 타치했단 말이에요. 쟤는 안 돼. 하는 거 타치했어. 그래 나는 막 목사님들 전화 오는 거예요. 막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러는데 뭘 걱정해요? 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편을 잤어요. 그냥. 왜? 나 받았으니까 이미 아버지한테. 어. 그랬는데 내가 간단히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박영호 목사님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하였어요. 자 그러면은 뭐 많잖아요. 간증 나 진짜 엄청 많아. 나도 많이 봤어. 박영호 목사님 때 많이 너무 많이 봤어. 그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말이 볼 필요해. 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이게 한번 더 물어봤어. 아버지. 아니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게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 거야? 어?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을까? 야, 근데 딱 그때 나한테 주는 감동은 뭐냐면은 너는 안 겪었나? 저도 9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요 엄청 겪었어. 진짜 이런 자리 한 푼이 없어갖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은 이 목에서 너 사람한테 절대 돈 받아지 마. 그래서 입에 입까지 나오는데요. 안 했어요. 그 훈련을 거의 한 9년 가까이 딱 했는데 마지막에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막 한 1년 사이에 아버지가 막 기가 막히게 풀어나가요. 이거. 그러면서 딱 그 마음 주시길래 아 역시 큰 종은 틀리구나.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주는 거야. 근데 이제 끝났어요. 뭐 그건 내 간증이 아니고 많잖아요. 사람들 많이 간증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온 감정도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돌파하는 길로 나갔어.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말로 다 못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은 너는 안디옥 교회하고 그냥 같이 가. 아멘. 네. 나는 몰라요 그거.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근데 나는 그냥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종이야. 하나님 종. 예. 종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예? 내가 가는 길을, 그건, 내가 9년 동안 딱 그 훈련 받으면서 뭘 했냐면, 나 이 말씀 딱 한 절 붙잡고 살았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키시면 내가 정금같이 되는 나오리라. 이 말씀 딱, 그 말씀 한 번 붙잡고, 나 9년 동안 버텼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 우리가, 목사 뭐 많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하나님의 사람 이게 최고야. 뭐 다른 얘기가 뭐 할 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인정했다는데 뭔 얘기였어. 그래서 물론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종들도 계시고 큰 종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거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한테 가. 그것도 뭐 물질 그런 거 다 필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그때 내가 3일 동안 딱 세 번을 갔을 적에 세 번 딱 마지막 때 나한테 하나님 서운하라고 근데 제가 사실은 서운을 한 세 가지를 했어요. 그건 내 개인적이니까 근데 마지막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진실로 하고 9년 동안에 훈련받고 진짜 만나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데 나는 뭐야?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나도 빚 갚아야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게 제자잖아. 이게 종이고. 그죠? 네. 그럼 뭐요? 아버지, 나 순교하게 해달라고 나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여태까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어? 주님 앞에 가면은 니 뭐 하고 왔냐고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뭐야?
아버지 그냥 내 목숨 주님한테 바치겠어. 그래야 내가 천국 가서 순교도 받아들라 죽으면 다 살 거 아니오. 어?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나 멀리 살기 싫어. 가까이 주님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내 나를 구해줬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아 그때는 딱 받으시더라고 주님. 그 전까지만 해도요 아버지나 제가 뭐 순교하게 달래 순교하게 돼 이런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안 받으시더라고. 근데 광주한테 그 세 번째 딱 갔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딱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 간증거리 진짜 많지만은 지금 좀 짧은 시간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은 유튜브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보이는 건 전부 다 사단이야.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보이는 거 추구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 거 추구해요. 이게 진짜라잖아요. 진짜.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걸 쫓아간다. 이 보이는 게 뭐예요? 대세야 대세. 우리는 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세가 아니고 대의를 가야 돼. 대의. 누가 뭘 하는 거냐? 나는 대의를 가는 게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언제까지 안 좋게 있을지는 몰라요. 아니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협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하라는 그날까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뜻에만 딱 따르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아니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한국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 박영원 목사님이 등을 치고 한다는데 아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지 어떤 분을 믿을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그분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다른 거 다 믿고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난 이거 몰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진짜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대의를 쫓아갑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